이야 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장장이 디펜스입니다. 이 요즘 앱은 손님에게 물건을 만들어줘서 번 돈으로 디펜스를 하는 앱인데요. 몬스터를 잡으면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를 이용해서 손님이 원하는 물품을 제작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데모 버전이라서 조금 패치가 되어야겠지만 가볍게 즐기기 좋은 디펜스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자 그럼 대장장이 디펜스 출발! 난이도 일단 응애 모드 가겠습니다. 가장 쉬운 걸로. 이번 새로 나온 디펜스입니다. 대장장이 디펜스. 초반에 타워는 여기다 지어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어줄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손님이 지금 입장한 거 보셨나요? 손님한테 아이템을 맞춰주면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요. 자 이제 이 몬스터를 잡다 보면은 재료를 법니다. 돈도 벌지만 그래서 여기 대장장이 넣어가지고 재련하면은 이제 돈이 이 손님한테 적당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고대나무 뿌리이나 저는 나뭇가지 4개가 필요하고요. 아이템 일단 들어오는 거 볼게요. 아이템 뽑는 게 랜덤이라서 나중에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돼. 뭐 손님 수 확장 이런 거보다는 재료 획득 확률 증가이죠. 요거를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나무는 또 여기서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나무 구매. 자, 아이템은 다 대장장이한테 넘겨줘야 돼요. 나뭇가지 아직 좀 모자르죠? 보면은 아 그리고 이거 데모 버전이라서 아직 여기 해금해가지고 가는 고급 무기 판매 개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초기 버전, 데모 버전이에요. 산성약품 획득. 나무 줘, 나무 주세요. 아 그리고 손님 보낼 수도 있어요. 협박해가지고 손님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나무 근데 나올 거야. 나무 하나 남았거든요, 저. 나뭇가지 하나 남았습니다. 나뭇가지 내놔. 나뭇가지 철광석도 좋지. 그렇지, 열심히 잡으라고. 마법석 획득. 아니 나뭇가지 주세요 니마. 산성약품 조금 애매하네. 일단 요 상태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흥정기술 판매 증가도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거 재료 획득 증가하는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이게 재료 획득 증가 가는 게 아무래도 재료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스노우볼 굴러가겠죠? 일단 지금 요거 손님이 나뭇가지 이거 요 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안 주나? 이번에도 안 주면은 그냥 대충 손님 보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뭇가지 하나 안 나오면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조금 힘든 느낌이 들잖아요? 타워는 하나 일단 더 넣어주고요. 나왔다, 나뭇가지. 나뭇가지 넣어가지고 재련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좋았고요. 지금 일단은 다음 거 타워 하나 일단 더 넣을게요. 나무 구매할 수 있으니까 나무 한번 더 구매해봅시다. 랜덤이에요 나무. 오 잘 벌렸다. 다음 거는 뭡니까? 독극물 병. 산성약품 4개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산성약품 4개 넣어주면 되겠죠? 재련해주고 나무 구매. 오케이 나무 일단 샀고 바로 여기서 재료 획득 증가. 재료 획득률 증가 올려주고요. 사슴 가죽에다가 여기 이제 아이템 반딧불이 나뭇가지. 아 그냥 이거 아이템 맞지?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제부터는 그냥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아이템 넣어주고 나뭇가지 내가 없잖아. 나뭇가지만 좀 없는 상황. 나뭇가지 나오면은 바로 넣어줄게요. 125에다가 일단 재료 획득 초반에 좀 빨리 해가지고 스노우볼 좀 잘 골라가겠네. 그리고 두 개씩 합치면 합쳐집니다. 사원은 거미 하나 합쳐주고 얘랑 또 합쳐주죠. 어 거미 두 개 나왔네. 합치면 일단 우수 수호자 타 나왔어요. 그리고 시세 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세 한번 또 올려볼 생각 해볼게요. 판매액 증가 10% 증가죠. 10% 증가 해주고 반딧불이 어? 개수 몇 개지? 반딧불이 두 개, 나뭇가지 두 개. 나뭇가지 나왔죠? 바로 재련해주고 194호 좋아요. 어서오세요 손님. 타워 하나 더 놓고 그리고 이번에 요거 재료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필요한 재료 사겠습니다. 손님 입장 뭡니까? 사슴가죽 3개? 사슴가죽 많아. 그렇지 사슴가죽 많아. 좋아요. 이거 나무 구매한 다음에 이제 또 손님 또 이제 재료 획득률 또 높여줄게요. 재료 획득률 또 높여줄 거고 뭐 나왔냐 이거 철광석 3개. 나 철광석 3개 있나? 철광석 3개 있네요. 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나무 구매해준 다음에 재료 획득률 증가 올려줄게요. 두 번 올라가면 끝이네요. 재료 획득률 중간에 타워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 더 넣어놓고
일꾼 타워 합치고 물정령 타워 위치 좋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되게 좋아요. 여기가 자 반딧불이 사슴가죽 산선약품 자 일단 넣어주면 나오지 않겠어? 재련 어? 뭐가 없습니까? 보자 산성약품 사슴가죽 반딧불이 3개 아 반딧불이가 없네요? 반딧불이 하나 보자 반딧불이 넣어주죠 반딧불이 넣어주고 여기 아이템 나오죠? 반딧불이 넣어줍니다 재련 저 249 여기서 지금 타워를 하나 더 넣고요 그리고 나무 구매한 다음에 일단 요거 흥정기술 향상 한번 누릴게요 판매액 증가되죠 그리고 나무 한번 더 한 다음에 흥정기술 향상 한번 더 해주고 타워 하나 더 넣고 요렇게 해줄게요 합치고 어? 물정령 타워 가운데 합쳐봅시다 어? 우수수호자 합치면? 고 드루이드 타워 나왔어요 사정거리 1000이고 좋습니다 다음에 너 어떤 손님입니까? 철강석이나 마법서? 철강석만 넣어주면 되겠다 철강석 넣어주고 마법서 없어나? 아 마법서 여기 있구나 넣어주자 이렇게 그리고 철강석 따로 빼놔라 칸이 비어져 있어야 잘 들어가니까 빼놓을게요 일단은 얘 공속 빨라가지고 잘 잡긴 잘 잡을 것 같은데 얘 정도 됐으면은 임무 1 노려봐도 될까요? 타워 하나 더 넣어주고 손님 또 오셨거든요? 재련 그냥 재련 누르면 알아서 되기 때문에 재련 한번 눌러줬고 손님을 한번더 받읍시다 저희 손님을 한번더 받을게요 두 번째 칸 열어줘 손님 수 확장 눌러주고 재련을 눌러볼게요 오케이 재련 됐고 그냥 이거 재료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대충 때려 넣어도 돼요 재련 감사합니다 손님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유명한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가 될 거니까 타워의 업적? 네 아직 타워의 업적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남은 게 반딧불이랑 산성약품 여기 종류가 다 있네 일단은 지금 땡 한번 눌러보고 하나 끝났고 지금 없는 게 누굽니까? 반딧불이가 부족한 것 같죠? 반딧불이만 넣어주면 땅 좋아요 일단 아이템 다 골고루 넣어주고요 반딧불이만 없는 상황 반딧불이만 따로 구매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나무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 일단 흥정기술 향상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타워 좀 더 줄게요 이거 보스가 힘들거든요 일단 보스는 잡긴 잡겠네요 철강석 못 잡나? 잠깐만 아니 여기 고위 드루이드 있으니까 잡겠다 요 타이밍에 그러면은 1임무 바로 시작해주고요 1임무 2임무는 조금 이따가 천천히 합시다 1임무 깔끔하게 잡았어요 돔을 주죠 재련 누구 필요한 거지? 마법석 3개랑 반딧불이 1 요건 반딧불이 무조건 들어가면 되겠죠? 반딧불이 계속 없는 상태니까 반딧불이 들어가고요 재련 해주고 재련 그렇지 800원 있고 개 많이 본 일이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나무도 많으니까 손님 확장수 할 필요 없이 흥정기술 그렇지 흥정기술 다 올라갔고요 합쳐주고 합쳐줄게요 타워 더 들어가고 275가 나무가 남았어요 업그레이드 나중에 해주면 될 것 같고 상황 봐서 이게 좀 적은 게 좀 아쉽네 손님 수 확장 더 늘릴게요 다른 거 이제 올릴 게 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만 각을 보면 되겠다 나는 할 거면은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은 없죠 타워 하나 더 넣고 꽉 차있나? 손님 어? 너 뭐 없으십니까? 반딧불이 3개 부족? 반딧불이 넣어주면 되겠다 반딧불이 넣어서 조합해주면 어? 뭐가 또 없어 너 손님 산성약품 사슴가죽 산성약품이 없나 본데? 산성약품이 없네 산성약품 넣어서 땅 산성약품 땅 그렇지 한번 그냥 눌러보고 안 됐고 타워 더 지어주고요 타워 쭉쭉 넣어줄게요 어 좋아 아주 좋아요 지금 돈 잘 벌리고 있고 합쳐줄게요 치고 아래쪽에 어 우수 수호자 타워 어 두이로이드 합치면은 유일 오염된 샘 타워 이 타워는 700범위의 정륜 이동속도 감소시킵니다 오 일단은 얘는 이터리얼이 나왔잖아요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좀 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터리얼 계속 쓸 거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감이면 솔직히 너무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1200이면은 이거 얘 뽑아도 되지 않을까? 사정거리가 몇이냐? 700? 공격 못하나? 충분히 괜찮겠네요. 잘 데미지 잘 들어가고 있고. 아이템 더 넣어줄게요. 삼성약품 마법서. 자, 지금 뭐가 부족한 거지? 마법서 반딧불이만 지금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반딧불이만 일단 한번 넣어주고 재련해주고. 지금 없는 게 삼성약품 없어. 삼성약품 꽝. 삼성약품 없다. 남은 게 나뭇가지 4개인데? 나뭇가지 한번 넣어주고 재련하고. 그렇지, 1000원 있고. 일단 지금 굉장히 14라운드인데 이게 스노우볼이 많이 올라갔는데? 1인무 해주고요. 14라운드에 스노우볼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처음 할 때는 제가 아 이게 맵이 뭐지 어렵네 이랬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맵 자체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한통 약품에다가 임무이 할만하네요. 일단 합치고 오케이. 서린타워 일단 얘는 슬로우, 범위 슬로우이기 때문에 얘는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합칠 건 딱히 없고 타워 좀 더 넣어주고. 엄청 정신이 없긴 해요 맵이. 바닥에 일단은 넣어줘. 바닥에 넣어줘. 꽝 꽝 꽝. 이렇게 그냥 대충 누르면은 알아서 조합됩니다. 그렇게 그냥 하는 게 더 편해요. 게임 자체가 알아서 그냥 조합하면은 알아서 손님 이제 특별히 지금 돈이 급한 게 아니면은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손님이 알아서 이제 가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줄 거고. 깡깡 손님. 1400원 돈 개많네. 반딧불이에다가 그래 재련 손님 들어와. 내가 다 받아주지. 1600골드 있고요. 3인무 아직 안되냐? 나무구매 할 것도 없지. 그냥 나중에 아 나무구매해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게 한국구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줄게. 근데 유일 하나 더 노리고 싶은데. 나 지금 유일 하나 더 노리고 싶은데요. 칠 거 없나? 고위 드로이드 나왔고 합쳐봅시다. 반달곰 타워 풋맨 합치고 타워 더 지어줘야겠다. 타워 일단 더 들어가고요. 타워 더 들어가고 독서 타워. 반달곰 합치고 네더드레이크. 이렇게 겹치냐 애들이. 골렘 합치고 얘는 미션 할 거 있나? 이 임무 이따 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무 일단 해줄게요. 반딧불이 아이템 또 넣어주죠. 일단 다 넣어주고요. 손님 또 맞아주고. 돈이 없으니까 땅땅땅. 반딧불이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이템 꽉 차있어. 산성약품 빼주고 반딧불이 넣어주고 이렇게 들고 있자. 독수리 합치고 좀비 있네. 좀비도 있고 타워 들어가봐. 그리고 이번에 1인무 또 거의 돌고 있잖아요. 1인무 해줄게요. 독수리 어딨어. 자 반달곰 타워 타워 하나 더 넣고 310이지 임무에 진행해야 돼. 타워 하나 더 넣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대충 계련해보고 만약 재료 없는 거 있으면 이제 내가 뭐 없냐? 사슴 반두끼리 철광석. 사슴 가죽이 좀 적은가 본데 이제 내가? 아닌데? 반딧불이 철광석 나뭇가지가 없네. 내가 나뭇가지가 없네요. 나뭇가지 넣어줘. 일단은 재련해주고 여기 있는 손님 산성약품 먹고요. 산성약품 넣어주고. 아 이거 재료가 더 확등에 눌릴 수 있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 또 합쳐주겠습니다. 20라운드 보스예요. 20라운드 보스 고위 살정거인 타워 협박해보라고요? 밖에서 보내자고? 불이익 없음 마법석 3개. 아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냥 너무
없는 애는 그냥 협박해서 보내자. 협박해봐. 협박 한번 해보자. 저것도 컨텐츠니까 해봐야지. 일단 지금 사월인 타워 합치면 유이 못하이팀 타워 공성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공성 업그레이드도 해줍시다. 얘는 근데 뭐냐? 모탈 팀은 공격하는 대상의 방어력을 3초간 깎습니다. 10%를 4명의 레이저로 사격합니다. 방어력 2 감소. 피해 700이라고 적혀있네요. 1임무 진행하고요. 타워 더 넣어주고. 반딧불이. 재료 또 한 번 또 넣어주세요. 재료 쫙쫙 챙겨줄게요. 사는 가죽에다가. 반딧불이. 마법석. 깡깡. 철광석. 얜 누구니? 삼성약품이 없다? 삼성약품은 나도 얼마 없는데? 이 철광석은 근데 가끔 버그인가? 이렇게 아이템 칸 안 맞는 애들이 있네. 가죽, 나뭇가지. 나뭇가지. 너는 반딧불이 삼성약품. 일단은 보내봐, 보내봐. 이제 지금 너희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타워 좀 더 넣어주고. 철광석 버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은 아이템 또 넣어줍시다. 마법석. 일단 지금 라인딜 자체가 너무 좋아. 나는 합칠 거 합치고 딱히 뭐 걱정할 거 없죠. 지금 독서 타워 합치고. 어? 고위 시즈탱크 타워 250 범위형 공격 타워 더 지어주고요. 골렘 합치고 우수 에너지 타워. 은근히 겹치는 타워들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너무 가지각색이다 타워가. 라타워. 여기 있는 타워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젤리피 디펜스 타워랑 되게 똑같습니다. 어? 합치면은 유일 스켈레터 웨지 타워. 이번에 주위에 적을 기절시킨다. 2.5초 지속. 어 좋네요. 요러면은 일단 이 임무 진행하고. 요거 업그레이드가 영웅이었죠. 영웅 업그레이드도 해줄게요. 돈은 어차피 맞으니까 해줍시다. 나뭇가지 사슴가죽. 여기다 아이템 일단 또 넣어주고요. 내가 철광석만 좀 없나 본데. 어 있네? 다 제작 철광석. 요거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요걸로 철광석으로 되진 않겠지? 신상 산성약품이 없네 내가. 삼성약품이 없다? 확인. 6시에 아이템. 야, 이거 아이템 뽑는 거 맞아요. 근데 저거 마지막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계속 아이템 나오는데. 근데 가장 없는 건 산성약품이랑 철광석이 좀 많이 부족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저게 좀 많이 부족하고. 일단 그냥 지금 없는 거니까 저거는 산성약품이랑 철광석 원하는 애들은 보내주자. 이거 협박해서 보내줄게요. 얘네들은 너무 아까워. 그냥 다른 애들이 더 많이 많은 애들을 그냥 소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라인 아직 괜찮고. 이미션 또 해주고요. 재련 삼성약품 둘 다 삼성약품이야? 보내줄게요. 철광석 반디 나뭇가지 사슴 오케이 챙기고. 아 전설이 있길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그러네. 전설이 있는데 전설이 없네. 타워 더 넣어줄게요. 이번에 일단은 산성약품 하나 들어가자. 산성약품 하나 들어가고 산성약품 챙겨서 좀 넣어줄게요. 재련 해주고 철광석 하나 들어가야지. 그치? 철광석 하나 들어가고 챙길 거 챙기고. 나뭇가지랑 얘네를 진짜 많이 써야 돼. 다른 것보다 나뭇가지랑 이런 애들 좀 많이 써야 돼요. 일단은 재련 또 해주고요. 반딧불이 집어봐. 오케이 1500원. 좋아 아주 부족하구만. 지금 합치고 고위 살짝 어인 마그나 타워 일반 공격 10% 확률로 향해
적을 향해 부채꼴에 불을 내뱉는다. 일반 업그레이드. 일반 공격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또 손님 보내주고. 오, 손님 다 왔어. 일단 지금 사슴 가죽이 되게 많이 남아요. 사슴 가죽을 좀 써줄 친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법석이나. 그쵸? 사슴 가죽이 너무 많이 남아. 타워 더 지어주고. 나 세 번째 미션도 되려나 이거? 슬슬 세 번째 미션도 욕심이 나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타워 이렇게 많은데 안 되겠어? 볼렘 합치고. 합치면 오, 오염된 샘타워 하나 더. 이러면은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좀 더 해주는 게 좋겠죠?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좀 더 해줄게요. 두 개니까 같은 게. 지금 나이트, 네더 드레이크 같이 합치고 타워 더 들어가고. 타워 더 들어가고 이 임무 해주고요. 이 임무 잡는 속도 보면 대충 알 것 같거든요. 3임무 그냥 바로 합시다. 되겠네요. 충분히 되겠네요. 28라운드고 타워 들어가고요. 충분해요. 지금 보면은 내려갈 때 점사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점사만 해주면. 공격이 몇이냐? 지금 플러스 2221. 굉장히 높죠? 타워 넣고 타워 넣고 타워 넣고. 일단은 손님 있니? 얘네들 보내줘. 보내줘. 없는 재료 달라는 손님은 이제 대충 보내줘서 다시 회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없어? 사슴 가죠. 그래. 그렇지. 회전 됐고, 700원. 7 깝지고. 8점거인데다가 보스? 30라운드 없어요. 15만 체력. 야, 보스 세다. 15만 체력. 조심해야겠는데요, 이거? 마지막 보스 되게 위험하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마지막 보스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썰렸다고? 지금 1번 하고. 야, 이거 손님 못 받아? 아무것도? 하는 가족에다가. 저러다 마지막 보스에 죽지, 저거. 협박, 협박, 협박. 나가, 나가. 오, 오염된 센터워. 가자. 오염된 센터워 원툴이다, 나 지금. 오염된 센터워 원툴만 가면 돼. 나는. 합치고, 합치고. 전갈 합치고, 아래. 둘이 합치면은, 탱크. 합치면은, 멧돼지 농장 타워. 500범위 공격. 속도 2초간 50% 상승. 어, 이거 좋은데요, 멧돼지 기운? 요거 좋습니다, 아이템. 좋은 아이템 나왔고. 손님 가세요. 지금 왜 이렇게 손님들 원하는 게 많습니까? 철강석은 없다고요, 지금. 철강석은 없습니다. 철강석 안 들어가는 거를 원해주세요. 꽝, 꽝, 꽝. 꽝, 257. 타워 더 넣고. 솔직히 근데 나는 웬만하면 유이타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다. 이터리얼. 어,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터리얼이 거의. 아, 여기에 매직은 살짝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매직은 이미 나왔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주고. 합칠 친구도 있으면 합치고. 자, 좋아요. 골 곰탱이 나왔다고? 메이지 두 개 있으니까 스턴 오진다? 아, 메이지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메이지가 아까 스턴 있어가지고 공속 빨라지면 또 엄청 스턴 잘 걸릴 거야 아마. 반달곰 고위 하산넘 타워. 타워 하나 더 놓고 일단은 아이템 또 넣어서 손님 받아줍시다. 그렇지. 손님 사슴만 원하는 손님은 없나 이거? 사슴 가죽만 원하는 손님 필요한데 내가. 사슴 가죽만 많이 나왔어. 어, 여기 있는 마법석이랑 사슴 가죽이 원래 잘 안 팔리나? 내가 유독 많이 나온 건가? 33라운드고 깡, 깡, 깡. 누구야 이거 손님? 뭐 필요한 거예요? 철강석 3개 필요한 거? 철강석 3개 필요한 손님은 안 돼요 니마. 가세요. 철강석 3개는 못 팝니다. 너무 많이 원하시네 이거. 마법석 나뭇가지에다가 손님 일단은 맞아주고 치고. 자, 타워 넣고, 타워 넣고. 그렇지.
누구야? 반딧불이 삼성약품. 반딧불이 사슴가족 삼성약품. 반딧불이 사슴가족 삼성약품. 자, 삼성약품 없나 이거? 삼성약품 없네. 삼성약품 하나 들어가자. 삼성약품 정도는 내가 사서 해줄 수 있지 이거. 자, 깡, 깡. 뭐야 또 없어? 아이 철강석 방패 안 된다고요. 반딧불이 사슴가족 삼성약품. 사슴가족 반딧불이 없어. 반딧불이, 반딧불이 넣어줘. 철강석 이거 뭐 그냥 땅파서 장사하시는 줄 알아 이거. 어? 철강석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시세가? 시세가 그게 시가가 그게 안 된다니까. 어? 좀 더 얼마까지 알아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안 돼요. 일단 타워 넣고. 야 이거 빨리 합쳐야겠다 나 지금. 지금 저 사람들 흥정하고 있느라 합치지 못하고 있네. 빨리 타워 넣어 빨리. 아 저 굴 불편한데? 저 굴을 어떻게 없애지? 굴 합쳐. 그렇지. 낫. 뭐야 뭐야 이거. 유일 해왕 타워. 해왕에 공격받은 적은 10%를 기절한다. 오 해왕류 좋아요. 유일 카오스도 있죠. 카오스 사거리는 너무 짧은데? 어 부동님 죽었고요. 아까 쉽다고 하신 분인가 저분이? 어, 모르겠다. 난 관심 없어 그럼. 나는 내 살길만 하자. 사람이 쉽다고 하던 말던 내봐. 나는 일단은 손님 맞아야 돼. 치고 합치고. 아 이거 난이도 어려워지긴 해 지금 보면은. 어? 빡빡해요 빡빡해. 반딧불이에다가 어 유유 멧돼지 타워. 어 매직 더 매직 더 멧돼지 타워 두 개야. 손님 더 받아. 손님 아이템 뭔지 좀 볼게요. 검열 들어간다 이거. 아 철강석 두 개 안 돼요 니마. 삼성약품 네 개? 아니 삼성약품 네 개도 안 돼요 니마. 아니 이거 뭐 날로 드시려고 하시네 다들. 시세 좀 알아보고 오세요 아이템 사러 올 때. 예? 잠깐만 나뭇가지 나 왜 없어 이거. 나뭇가지가 없네? 여기 나뭇가지. 어 여기 떨어져 있었구나. 그러면은 나뭇가지 말고 다른 거 다 넣어주고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에 하나 넣어주고. 손님 맞아 주자 어디. 너는 뭔데? 나뭇가지 두 개? 아 나뭇가지 사줄게. 사람이 아주 나뭇가지 비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단골이니까 제가 받아줍니다. 2500원 있고 업그레이드 더 하자 이거. 이무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줘. 타워 더 넣어봐. 3라운드 남았어요. 맞아요. 더 올릴 수 있나? 막판. 어? 서린타워는 그냥 하나 가져가자. 슬로우니까 그쵸? 서린타워는 그냥 하나 가져가고 따로 뭐 더 합칠 거 이제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욕심이 난단 말이지. 사람이 이게 하나 더 합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원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 충족시켜줘야 돼. 손님 일단 받고. 아 손님 뭐가 없어 이거 지금. 손님 가세요 가세요. 다른 손님 다른 손님 받아. 철강석 없나 내가 지금? 지금 없는 게 뭐야? 삼성약품? 아이고, 삼성약품 이거 너무 없는데? 삼성약품 이거 너무 귀한 아이템이야. 어 나뭇가지도 없는데 이거나? 손님 가세요. 가. 안 받아요. 손님 안 받아요. 삼성약품 원하는 손님 안 받아 지금. 자 어 뭐까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삼성약품 한 방에 4개 썼다고? 이런 독물병? 저런 손님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수리검에다가 손님 입장 아이템 넣어줘. 다 챙겨주고. 그걸 왜 또 피해 넣어 대장장이님. 마지막 누군지 확인해보자. 철강석 어? 업그레이드 먼저 해줘. 나 구매한 이터리얼 업그레이드. 야야야 마지막 보스 왜 이렇게 세? 마지막 보스 아까 이터리얼 매직 공격 괜찮아? 80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너 누구야? 삼성약품 필요하지. 삼성약품 잡았습니다. 오우씨 위험할 뻔했네. 좋아 여기다가 넣고 팔고
요렇게 하는 디펜스입니다. 요렇게.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조금 더 패치돼가지고, 이거 막 고급 무기 판매도 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좋아요.